고르시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멀찌감치 돌아갈 정도라니까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원래 성격적으로 그렇게 까다로운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일단 마음이 맞기만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애정을 쏟기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글쎄요. 안타깝게도 저희 가족들 중에서는 아버님한테 그런 애정을 받아본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제 남편이 아버님과 가깝다면 가까운 편이라고나 할까요? 그렇다면은 남편께서는 중간 조종자 역할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셨던 것 같은데 남편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궁금하네요. 저 회사를 다니느라 집안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상황들이 별로 없는 편이었습니다. 개입할 상황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얘기를 해도 그냥 흘러들어 버렸잖아. 흘려버린 게 아니라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괜시리 얘기 꺼냈다 집안 시끄럽게 만들까봐 그냥 넘어간 거지. 당신도 한번 생각해봐.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아버지신데 내가 몇 마디 한다고 그 성격이 고쳐지시겠어? 그거는 최태식 씨 자기 합리화로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불협화음이 두려워서 소리내기를 포기한다면 나중에는 목소리가 가장 큰 한 사람의 소리밖에 들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서로 얘기를 하다가 서로 다투거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꾹꾹 눌러두는 게 나중에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김현욱 씨의 경우가 그렇게 해서 문제가 더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전 솔직히 시아버지만 모시는 건데 왜 그런 말 있죠? 호이 시아버지 모시느니 남학신 신고 외벽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차라리 같은 여자라면 통하는 구석이라도 있으련만 시아버지란 존재가 그렇더라고요. 남자이다 보니 대하기가 곱절로 어려운 데다 하루에도 얼굴 붉어지는 일들이 몇 번씩 일어나는데. 저 방에다 그 속옷 벗어놨다. 네? 귀 먹었냐? 방에 입던 속옷 벗어놨다고. 예. 내가 당신 말곤 생전 남자 속옷을 빨아봤어야지. 아무리 아버님이지만 팬티까진 정말 못 빨겠어. 사람도 누가 그러길래 일일이 손 세탁하래? 다른 속옷 빨 때 한꺼번에 세탁기 돌리면 되잖아. 어떻게 그래, 찜찜하게. 찜찜하게 뭐가 찜찜해? 그럼 세탁기 안에서 내 속옷, 새나 속옷 다 섞여버릴 텐데 그게 안 찜찜해? 그래서 말인데 아버님 속옷은 앞으로 당신이 대신 좀 빨아줘. 내가? 그래. 그 일만큼 정말 하기 싫어서 그래. 알았어. 생각해 볼게. 그리고 이번 휴일에 아버님 좀 모시고 목욕 좀 다녀와. 도대체 통 씻으시는 걸 못 봤어. 머리도 며칠에 한 번씩 감으시는지 떡 져가지고는 그냥 벽에랑 이불이 빨아도 누래. 알았어. 어, 예. 이거 갖다가 네 방 옷장에 정리해라. 아, 제 속옷까지 빠셨어요? 제 건 제가 빨 건데 그냥 놔두시라니까. 그냥 놔두긴. 내 거 빨면서
같이 빨면 되지. 그래도요. 저기 그리고요 어머니. 애비가 지금까지는 아침에 빵 줘도 아무 소리 안 트니 어머니 오시고 나니까 갑자기 아침에도 밥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알다시피 저도 아침에 출근 준비하느라 정신이 통 없잖아요. 그럼 아침도 내가 해주랴? 아, 그럼 애비가 정말 좋아하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은 노인정 같은 데 안 나가세요? 거기 가시면 친구분도 많고 좋잖아요. 좋기는. 거기 가봤자 허는 지랄이라고는 고스톱 치거나 아니면 바둑 두면서 삼시세끼 쌈싸먹는 소리나 하고. 와, 내가 집에 있으니까 네가 불편하냐? 아니요. 전 그런 게 아니라 아버님 심심하실까 봐서 그런 거죠. 아, 진짜 화장실 편히 가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네. 아니, 화장실에 가도 마음이 편해야 뭐가 나오든가 하지. 아휴, 더워도 옷을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나, 샤워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 감옥살이가 따로 없네. 따로 없어. 여보세요? 어머니! 어, 나다! 아이고, 그동안 네가 내 대신 고생 많이 한다. 어머니! 어, 예, 예. 그동안 별일은 없었지? 네. 고생하는 김에 조금만 더 애쓰자, 응? 내가 아주 너희 아버지한테 질려가지고 집까지 나오긴 했다마는 그 대신 너희들한테 그 짐을 또 맡기고 나서 마음이 아주 편치 않어. 그래도 싫어도 어떡하니. 조금만 더 우리가. 어? 동서예요? 어, 그래. 저 좀 가까이 주세요. 동서? 응, 나야. 아버님은 안녕하시지? 그럼요. 언제 한번 들른다 들른다 하면서 계속 못 가봤네. 하긴 동서가 어련히 알아서 아버님 잘못일까봐. 그래도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모시고 살면 모시고 사는 대로 또 정이 붙지? 네? 암튼 언제 한번 들릴게. 어, 이만 끊어. 정말 생각할수록 얄밉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집에 들어와서 생고생인데. 재수 없어. 불만 있으면 말로 해라. 살림 부수지 말고.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아버님.